해남군 북일면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학생 모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. 추진위원회는 폐교 위기의 북일초등학교와 두륜중학교를 살리기 위해 이번 학생 모심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는 9일 서울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곧 폐교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다 생각을 하고 불륜중까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면민들이 학교를 좀 살리자라고 나서게 됐습니다.